넌 지상소 같다죠. 돈 인색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맞아, 맞아. 그러고 오늘따라 맨, 오늘따라 맨 과부들 개만이 왔다 그래. 나무네 과부들만 다더만 역시 많네. 야, 이놈아, 니가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과부들 코를 보면 알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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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도 그 집에 살아? 아이고, 내가 세상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내가 꼭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멋지게 사시고, 근데 내가 과부들은 게 어떻게 하냐면, 과부들 코를 보면 알고, 코끝을 이렇게 반질반질해. 왜냐면, 영감 생각날 때 이렇게 붉어가지고, 응디가 쳐져가지고, 저게 고렁거리가 저렇게 조금. 그리고, 또 과부여. 딱 보면 알아. 그런데, 왜냐면, 영감 생각날 때, 영감아! 영감아! 내 떡에서, 우리 방아 풍파로다 당신 산내. 하도 문질러서 코코넥이 반질반질이야. 그리고, 걸음걸음은 봐도 우리 금방 지나가는 우리 눈님 마냥 저렇게 쳐져가지고. 서방이 그실랑이는 언니들은 걸음걸음은 봐도 주나이 걸음 마냥 사뿐사뿐 걸어오는데, 과부들은 몸이 무거운데다 아랫배는 처지고 배는 불루각일 때 나와서 배가 먼저 가는 기라.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신랑이 그 서방이는 언니들은 배 나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를 이렇게 눌러주거든. 과부들은 누가 눌러줘야지. 저기 언니는 아랫배를 문질러 보내. 문질른다고 들어가나 눌러야 들어가지. 누를 사람 없으면 내가 눌러줄게. 내가 누르는 건 끝내주거든. 누르다가 힘들면 얘가 누르면 되고 제가 누르면 되고. 어쨌든 인생 멋지게 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 멋지게 사시고, 젊은 친구들 젊은 민원님들 혹시 이 자리에 오셨거든, 살아생전에 부모들한테 절대로 눈치들 하지 말고 부모들한테 효도 많이 하시기를. 여기 있는 지창수가 축원 올려드립니다. 한번 타면 끝나는 거야. 오늘 밤 저거 아웃이 하는 거리가. 얘들아, 지금 어디가? 니들 가는 건데 갈 때 그냥 안 놔둬. 저 껍질 내가 물어 뜯을 거야. 거기. 지금은 형! 자, 한바탕 놀아보는데, 자, 가자!
어머니. 세상에 우리 누님이 지금 돈꿔주신 분이 누구냐면 제 안식구요. 아이고 그러고 저러고 내가 이렇게 생기니까 재밌지. 현재 다 지나가네. 아이고 형님 지금도 그 집에 살아? 건강하시고. 아 왜 이렇게 안질부질이야. 가만히 있지. 아무래도 병이 생겼어. 그러고 저러고 내가 이렇게 생기니까 재밌어? 세상에 인생은 정말 즐겁게 사는데 우리 인생 한번 죽어지면 12몇 뒤에 꼭꼭 묶어서 저거 한번 타고 가면 끝나는데 이거 피 안 오니까 커다라 잘 안 보여? 이 꿀생에 타는 것도 풀을 잘 타고 나야지. 폭발을 못 타고 나면 죽어도 리본 죽네. 맨 리본 죽냐. 연구체 싣고 가지. 불에 가서 꼬실려서 태워서 죽지. 절구통에 빵거 죽지. 빵둥거 불. 아이고. 세상에 못생겨서 죄송해. 이준수 바보 코미디언. 얼마 전에 우리 극장 쇼 댕기면서 하추나 가방 들고 댕기고 못났다고 서름받고 눈물 흘리던 이준수 씨가 돈 많이 벌어서 살려고 했건만 얼마 전에 폐암으로 인생 마치고 갔잖아. 죽었는데 가보니까 그만한 재산 한 푼못 가져가고 동전 입에다 털어주대. 동전은 왜 주나 그랬더니 노자 떠나라고 입에 대주는데 입이 안 벌이니까 영탄치께로 입을 벌리대. 입에다 동전을 넣어주며 한 섬이여 준 섬이여 슥섬이여 득섬이여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이 슬컥 달아 영리해지가 왕정육해야 재진결해 영결증체. 세상 천지 연합 중에 사람밖에도 또 있던가. 이 등장어 이제 가면 언제 보구나. 오실 기약도 못 따겄네. 아이고 끝났다. 내 평생에 또 죽으러 갔네. 박수치는 데는 여기 뺏겼구만. 그래 우리 이리 가자. 이게 뚝 잘라서 이쪽은 남은 이쪽은 전주. 그래가지고 어디다 잘 오나 앞줄에 한번 먹여볼 테니까 애교 한번 물어봐요.